네, K타운 핫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위코리아가 부에나팍스 옥스몰에서 마련한 캐롤의 밤, 캐롤 나잇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에나팍 이 소울스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한인 관련 행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소울스몰 매니지먼트 오피스 관계자의 전원이었습니다. 오늘 성탄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홍재식 기자와 함께 그 행사 그리고 성탄 관련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 지난 토요일 부에나팍 소울스몰에서 저희가 행사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마련한 캐롤라이트 행사가 이제 오후 5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부터 한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아, 제가 얼추 세봤는데 한 150여 명 한인들이 참석해서 함께 즐기셨는데요. 이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입에서 입김이 날 정도였는데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토요일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 아리랑 합창단과 주광옥 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지경, 바리톤, 권상옥 등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캐럴과 클래식 순서까지 마련됐었는데 또 정성껏 준비한 푸짐한 선물들을 오신 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이 연예 뉴스를 전하는 권선희 리포터가 또 현장에서 다짜고짜 퀴즈를 진행해서 성탄절답게 선물들을 마구 뿌려드렸는데요. 자리에 함께한 한인분들이 많이 즐거워하셨습니다. 또 김스피아노 김창달 대표는 직접 그랜드 피아노까지 이 가지고 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를 이 라이브로 했었는데 굉장히 분위기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스피아노의 김창달 대표께서 이 그랜드 피아노를 그날 하루 무료로 네. 대여를 해주셨는데 거기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네, 그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저도 전해 들었는데 그 전날에 그 저 김창달 대표가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네. 홀인원을 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희 네. 위코리아 캐롤라인 행사에 그랜드 피아노 직접 들고 오셔서 네. 본인이 직접 연주까지 하시겠다고 네. 턱시도를 당일날 입고 오셨어요. 그 추운 멋있었어요. 날에. 그래서 네. 그 저기 연주를 막 해주셨는데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본인이 직접 들고 온 건 아니고 직원들이 들고 나서 잘 가지고 예. 오셨는데 네. 그 저희가 그 1인용 그 좌석을 모두 160개 정도 거기 놨잖아요. 네. 부에나팍 소울스몰이 사실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고 이 콜티아드처럼 가운데 무대가 있고 뺑 둘러져 있는 곳인데 네. 160개 정도 의자를 놨고 네. 그 현장의 소울스몰 그 매니지먼트 오피스의 전원에 따르면 보통 뭐 한인 관련 행사할 때는 100개 정도 놓는데도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네. 특별히 160개를 놨는데 이제 160개가 꽉 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먼저 오셨다가 좀 일찍 가시는 분, 네, 또 조금 네, 뒤늦게 오시는 분, 그리고 2층, 3층, 4층에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 보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모두 합치는 걸 소위 말하는 연인원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 자리에 있는 그 순간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네, 뭐 왔다 갔다 하신 분 다 합쳤을 때 연인원으로 했을 때 한 3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이 오피스 관계자가 전언을 주시면서 네. 이 300여 명이 아니라 보통 한인 관련 행사할 때는 100명 미만 정도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지금까지 소울스몰 탄생 이후에 한인 관련 행사에서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아주 내심 기뻤는데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한 듯 했습니다만은 뭐 많이는 아니에요. 그냥 네. 살짝 쌀쌀.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맛이 났어요. 네.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시가 넘어가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살짝. 예, 낮에는 네. 좀 덥긴 했는데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그 소프라노하고 이제 바리톤 권상욱 선생님 나와서 이제 이 행사를 하시는데 제가 무대 옆에서 지켜보는데 입에서 입김이 나더라고요. 아, 운치 있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겨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성탄 분위기가 좀 물씬 더 낯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클래식 음악, 그 성악 클래식 음악에 그렇게 잘 맞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클래식은 굉장히 문외한인데 네. 분위기에 좀 흠뻑 취했습니다. 그 소울스몰의 조명이 제가 약간 좀 어둡다 싶었는데 오히려 좀 은은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늘 색깔도 약간 좀 묘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앉아 계신 뭐 2, 300명의 그 많은 분들이 3층에서까지 우려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도 흠뻑 그 잠깐 좀 취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제 소프라노를 부르신 분이 지경 그리고 바리톤을 부르신 분이 권상욱. 예. 그 지경 소프라노는 그 오렌지 카운티 샬롬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그 샬롬 합창단의 또 지휘자시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 지경 그리고 권상욱 두 분이 네. 성탄 클래시컬한 성탄 음악을 부를 때
그 2층, 3층, 4층에서 지나가던 분들이 전부 다 서갖고 내려다보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엔지니어들은 소울스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외국인 엔지니어들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몇 년 동안 이 소울스몰에서 엔지니어를 했는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사실 오늘 처음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소울스몰 저희가 중앙 무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상가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 식당가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이런데 아마 거기에서 커피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와인을 즐기셨던 분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을 정도로 네. 아주 흠뻑 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랬죠?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 공연이면 이거 티켓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네. 정말 공연이 멋졌고 네. 고급지었는데 다 전부 다 무료 뭐 티켓만 무료였어요. 감상만 무료가 아니라 앉아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그냥 앉아계세요 하면서 저희가 다 빵도 나눠드리고 네. 물도 나눠드리고 또 돌아가실 네. 때는 1인당 다 손에다가 선물 지어드리고 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퀴즈 뭐 가위바위보 대회 하면서 많은 상품을 네. 드렸는데 네. 자 일단 거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핫 뉴스 핫 이슈 네. 이거를 저희가 무대 위에 테이블을 놓고 마이크를 놓고 저희가 와이셔츠에 팔 걷어서 우리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입고 있는 복장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해서 핫 이슈 이 방송 코너를 재현했잖아요. 네, 그 저희 위코리아 임직원들이 직접 이제 무대 올라서 캐롤을 부르는 순서와 함께 이제 송봉호 앵커와 함께 이 핫 이슈를 현장에서 저희가 재현을 해봤었는데요. 네. 주제도 이제 부에나팍으로 정해서 역사와 의미 그리고 한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건데 저도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많은 전... 분들이 홍제식 기자는 많이 알더라고요 얼굴을. 예, 그 제가 네. 좀 그게 좀 어색한데요. 네. 되게 반갑게 해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뵀는지를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이게 좀 악월한 그 부분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위코리아에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드립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다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자리가 지금 160석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꽉 찼는데 저희 위코리아의 이 방송을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했었는데요. 그 유튜브나 아이콘 내려받기 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160분들이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키고 계신 모습이 있었었거든요. 우리 앉아 좌석 160 네. 좌석에 앉아 계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2층, 3층, 4층에서 네. 이렇게 서서 전부 다 이거 뭐지? 재밌는데 하고 내려다 보시는 분들도 네. 전부 다 전화기 꺼내가지고 막 저희 위코리아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무대 뒤에서 이제 저희 객석 뒤에서 정면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스마트폰에서 저희 위코리아 웹페이지가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좀 가슴 좀 이렇게 뭉클한 뒤에서 멀찌감치 취재 때문에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네, 그 모든 분들이 다 이 액정 화면을 이렇게 켜서 위코리아를 일제히 일제히 트셨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예. 참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송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렇게 정직하게 방송하는 데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좌석 160개 놨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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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뭐 다른 곳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수백 명이 운집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네.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좌석 160개 놨고요. 꽉 찼고 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서 계셨고 네. 2층, 3층, 4층에서 다 내려다보는 그런 관계였기 네, 네,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얼추 300명이다라고 그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얘기를 했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조금 뭐 300명이면 어떻고 3000명이면 어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네, 그런 행사였다는 건데 그게 저희 위코리아죠. 네. 그게 저희 위코리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뭐 2%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정말 다들 끝까지 함께 해 주셨어요.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품도 비행기표도 네. 있었고요. 네, 그 아주관광의 박병식 대표가 직접 이제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들고 현장을 내려오셨죠. 네. 내려와서 우승자에게 전달했는데 이 상공권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래플을 해서 저희가 보통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 연말 그 래플도 하면은. 팔잖아요. 장당 1불씩 예, 이런 식으로.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현장에 오신 분들끼리 가위바위보 대결을 해서 이기시는 우승한 네. 분에게 이제 드리는 상품으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반전 같은 매력인데요. 이게 사실 가위바위보 게임 하면 그게 무슨 게임이야 그까지 게 재미없게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의외로 굉장히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승부를 했는데 이게 보통 옆 사람과 이제 처음 앉으신 분들끼리 대결해서 이기신 분들이 이제 나오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예, 저희가 이제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 이렇게 갔는데 네. 결승전은 보통 3판 2승 뭐 5판 3승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결승에 올라온 이제 어머님 두 분이 계셨는데 네. 두 분은 물론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단판 승부를 원했습니다. 화끈하게 하자. 화끈하게. 네. 그래서 당시 승부의 현장을 한번 저희가 제가 좀 소리로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끝에 우승하신 그 인터뷰도 준비했는데요. 네. 우승하신 분은 이경실 어머님입니다. 네. 예, 근데 이름을 그, 미리 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경실 어머님. 네. 그래서 이 현장 상황과 당시 결승전 상황과 네. 우승자 인터뷰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경실 어머님이 최종 우승자가 되기까지는 네. 자리에 앉아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서 이긴 분하고 또 해서 이기고 해서 네. 거의 열몇 번을 난스탑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극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한 번에 끝내자. 끝내는 걸로. 네. 한 번에 끝내는 걸로. 박수가 더 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갑니다. 자, 네. 뒤로 도시고. 뒤로 돌아주시고요. 서로 양보를 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미안해서 네. 아마 지는 걸로 내시려고 그럴 거예요. 자, 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요. 자, 손 올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가위바위보 하시면 돼요. 손 내리지 마세요. 네. 연습 게임 한번 할까요? 연습할까요? 연습 한 번만 할까요? 아, 그냥 가요. 그냥. 네. 자, 갑니다. 가위, 바위, 뽀! 자, 이기셨어요. 맞나봐요. 연습 게임이라니까요. 연습 게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다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이 이기신 걸로. 아, 네. 그 어머님 그거 두 장 드리세요. 두 장. 세 장 다 드렸어요. 네, 세 장 다 드리세요. 네, 네. 어머니 오늘 가위바위보 해서 이게 항공권을 타셨는데요. 뭐 어제 뭐 꿈 잘 꾸신 거 있으세요? 꿈은 없고요. 그냥 오늘 여기에 꼭 와서 참가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제 이런 행사 아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요 항공권 이제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한국 가야죠. 한국에 누가 있으신가요?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 만나러 이거 가지고 꼭 가서 만나서 자랑할 거예요. 위코리아. 자, 근데 여기 인터뷰 잘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인터뷰 듣는 중간에 네. 막 뒤에서 음악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음악 소리가 우리가 부르는 음악 소리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무대에 이제 현장에 안 올라가고 네. 저희 임직원들이 준비한 요 캐럴 순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부 시간에 한번 있었고 2부 시간에 한번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부 시간에 요 그 우리 임직원들이 부르는 그 캐롤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네, 저는 네. 무대 밑에 네. 내려와 있었는데 이게 가위바위보 결승전이 맨 마지막 순서였고 거의 끝 순서 결승전이 예, 딱 순서. 끝나는 순간 이제 안녕히 돌아가세요 하면서 저희가 네. 사실 서비스로 보통 행사가 끝나면 그냥 쓸쓸하게 막 흩어져 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직원들이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인터뷰를 들었다면 네.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인터뷰 말고 뒤에서 저희 네. 직원이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무너무 이제 이런 행사 아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요 항공권 이제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한국 가야죠. 한국에 누가 있으신가요?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 만나러 이거 가지고 꼭 가서 만나서 자랑할 거예요. 위코리아. 네. 뒤에 노래 들었는데 너무 못한다 우리. 네, 저도 뭐 인터뷰를 이렇게 가져면서 이제 그 한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대부분 이제 한인분들은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좀 되돌아 보셨고요. 네. 내년에는 좀 건강하고 좀 즐겁고 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마음적으로나 좀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조금 이제 몇 분만 추려봤는데요. 네. 시간이 많아서 그럼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네. 저희 위코리아에게 바라는 점들을 한번 여쭤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 라디오라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한인들에게는 좀 새로운 포맷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저희 위코리아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코리아 그에게 바란다 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끝에 이제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임직원들의 캐롤과 네. 마지막 인사말까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예. 같이 부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한다. 굉장히 저 쑥스럽네요. 아예 별 말씀.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예, 그거 한번 인터뷰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좋은 소식들 그리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해줘서 저희 한인이 더욱더 훌륭한 미국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시켜주시는데 제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위코리아가 알려져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그 핸드폰을 갖고 다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그 청취자들의 애청자들의 그 숫자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국 위코리아 방송국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고요. 앞으로 정말 크게 정말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청취자들이 정말 인터넷으로 많이 볼 수 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듣지 못하지만 늘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찾아가는 이렇게 공연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방문이나 위로 방문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됐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더 많은 소식을 알잖아요. 뉴스 같은 걸. 근데 정말 진실한 그런 방송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민들한테 참 정말 미국에 사는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프라우드 할 수 있게끔 지역 사회 거를 자주 이렇게 주셔서 새로운 걸 제가 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네, 분위기가 네. 너무 좋고 저도 이거 듣는 순간 지난 토요일 현장에 있었던 상황 그대로 다시 한번 빨려드는 것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중간중간 듣긴 했습니다만은 욕심이 아니 이거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없나? 또 다 볼 수 없나? 이런 욕심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가 계획은 성탄절인 내일 이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시간 정도 분량으로 좀 편집할 생각입니다. 네. 또 며칠 후에는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당일 행사의 전체 영상이 이제 편집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 영상 감독이 직접 오셔서 전체 분량을 다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운드 파일을 이제 요 오디오 파일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네. 내일 2시간 분량으로 방송을 해드릴 계획을 일단 갖고 있고요. 네. 그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저희 영상 쪽까지 준비가 돼서 다 편집된 그 저 프로그램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많이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2시간 정도 분량으로 그 위코리아 방송용으로 편집한다는 것은 내일 성탄절인 내일 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그때 네, 방송하는 거죠? 예, 일단 오전 중에 저희가 방송하고 또 오후에 네. 재방송 한번 해드리려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지금 편집 중이니까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고 영상 유튜브에 완벽하게 그 편집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또 검색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뭐 무대가 뭐 화려하게 크진 않아도 네. 아주 그 멋집니다. 그, 네. 그 즐기실만 하니까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도 개인적으로 그날 다들 뭐 무대 주변에서 일들 하시고 그러나 홍재식 기자는 무대는 물론이요. 또 내가 무거운 것들부터 다 좀 들어줘서 고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행사를 네. 좀 뛰어봤습니다만 예. 예. 아니 뭐 그건 뭐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네. 행사 내내 그 관객들과 함께 취재 하시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홍재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